이커머스 시장의 거물급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쿠팡, 그리고 이에 맞서기 위해 네이버와 이마트가 동맹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1월부터 협업의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말 네이버 본사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강희석 이마트 대표, 그리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 이 네 사람이 회동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협약이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네이버와 이마트의 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양사가 얻게 되는 이점은 뭘까요? 먼저 이마트는 계속해서 온라인 유통이 약점으로 지적받아왔죠. 지난해 이마트의 인터넷 쇼핑 점유율은 2.4%에 그쳤는데요. 이 약점을 인터넷 쇼핑 점유율 1위인 네이버를 통해 보완하게 될 것이고요. 네이버도 오프라인의 강자인 이마트를 통해서 오프라인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선식품과 당일 배송 같은 것들이죠. 지난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커머스 배송 대란이 있었을 때도 SSG.com은 오프라인 점포 배송을 100분 활용해 안정적인 배송을 해왔거든요. 신세계가 마트계의 강자인 건 확실합니다. 협약이 이루어진다면 이커머스계의 지각 변동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쿠팡에 막 선 네이버와 이마트, 앞으로의 움직임도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커머스 업계의 큰 이슈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퇴근길 구구뉴스와 함께하신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요. 우린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